우리가 차를 사면 네. 고사를 지내잖아요. 네. 근데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고사가 있나요, 혹시? 간단하게요. 네. 간단하게 있죠. 일반인이 하는 고사는, 우리가 하는 고사는 조금, 우리가 하는 고사는 솔직히 무거워요. 무겁고, 근데 정식도를 하려다 보면, 뭐, 가짓수도 많고, 정말 정식도를 하려면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좀 간단하게 차를 샀는데, 내가 사고의 비방을 좀 막아가는 것은, 좀 일반인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막걸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사탕. 그 다음에, 뭐, 다른 것은 일단 안 뺄게요. 왜냐면, 막,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할 수가 없으니까, 막걸리를 사가지고, 차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못 물고, 바퀴 잘 나가라고 바퀴에다 뿌리는데, 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바퀴에다 뿌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차 지나갈 때, 이렇게 뭐,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요. 그냥 사람들은 그 도로가 아무렇게 않게 보이는데, 그게 잡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막걸리 차 바퀴에다가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 귀신들이, 길거리에 있는 귀신들이, 막걸리 냄새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 막걸리 그 바닥 그 차에다 이렇게 뿌리면, 엔진, 바퀴에다 뿌리면, 그 귀신들이 그 막걸리 그 냄새에 바퀴를 타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참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차, 바퀴 옆에 딱 뿌리는 겁니다. 바퀴가 여기 있다 치면, 이 옆에. 또 여기 바퀴 있을 거 아니야? 이 옆에. 또 앞바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옆에. 또 이 옆에. 이렇게 뿌리는지, 바퀴에다 뿌리면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 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내가 차 세우는 데다가, 사탕 두 개를 일단 까가지고 던져주세요. 아무 사고 없이. 나 이 차 살 때 잘 아무 사고 없이 편안하게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쏭알쏭알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조금 내 집에서 좀 떨어져서 뭐 사거리 정도 가서 다시 차를 세워놓고 사탕 두 개를 또 집어 던져주세요. 내가 이런 모퉁이 가더라도 사람 차가 오는 것을 보고 피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큰 거리에서도 우리가 막 고속도로, 뭐 그런 데서 한번 또 세워놓고, 고속도로 처음 큰일 나죠. 휴게실에서 하면 돼요. 그쵸? 휴게실에서 사탕 또 두 개를 까가지고 던져주세요. 내가 큰 도를 가더라도 사고 없이 해달라. 이게 그냥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비방 중에서 큰 비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방은 또 쉽잖아요. 그쵸? 막 무속이는 돼지 머리도 갖다 놔야 되고, 북어도 갖다 놔야 되고, 쌀도 갖다 놔야 되고, 떡도 찌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할 때 해야 되고. 근데 못 하잖아요. 저 힘들면 나 찾아오시면 되고. 그쵸? 힘들으면 오세요. 자꾸 홍보하지 마, 홍보.